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촌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떼레노를 다녀왔습니다. 떼레노는 스페니쉬 레스토랑으로 간략한 설명은 지난 런치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과 함께 디너로 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규모는 전보다 살짝 작아진 듯 했으나 갤러리 특유의 화이트톤 때문인지 기존의 떼레노보다 군더더기 없이 화사해졌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디너는 두 가지 테이스팅 코스 중에 푸아그라와 한우까지 포함된 나인 코스로 요청했고 페어링도 있었지만 스페인산 화이트 와인 한 병을 따로 주문했습니다. 런치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지라 반가웠던 메뉴로 전에는 카카오 파우더로 겉면이 뽀송뽀송했었다면 이번엔 초콜릿이 푸아그라 파테를 감싸고 있었으며 호밀빵이 같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치고 올라와도 괜찮나 싶을 만큼 지난 런치 코스의 시작 또한 단짠단짠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체리 와인에 졸여진 사과 피칸에서 가벼운 단내가 풍겼고 단맛에 소금까지 더해지면서 감칠맛은 배가 됩니다. 호밀빵의 시큼한 내음과 조화롭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무심한 듯 그을린 접시에 플레이팅이 마음에 들었던 디시로 서버분께서 타르타르 위로 골수를 얹어 먹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골수는 단면에서 수탱이 은은하게 올라왔지만 워낙 물렁물렁했던 두 가지의 텍스처의 조합이 심심함과 느끼함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머무는 맛으로 한 입 먹자마자 반사적으로 와인에 손이 가게 됩니다. 직접 콤피한 트러플이 더해졌어도 상대적으로 타르타르와 골수의 본연의 맛이 더 강하게 와닿았고 초반 음식부터 유독 골수의 기름짐이 돋보였던지라 수창이 좀 더 입혀졌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비드 한문어로 수프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만 이용했으며 엑스트라 버진 오일과 파프리카 파우더가 뿌려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과가 생각나는 정도의 시큰달큰함이 돌았고 파프리카 파우더의 스모크 향이 뒷맛을 지배하면서 골수 메뉴에서 아쉬웠던 훈연향을 진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래쪽에 펜넬 슬라이스가 잔 식감까지 더해줍니다. 이색적이면서 적당한 산미로 와인이 술술 넘어가던 메뉴였습니다. 지난번 런치 때도 맛봤던 메뉴이지만 코스가 길어서인지 전보다 양이 적어 보였는데요. 고시이카리살에 먹물을 입힌 쌀 요리는 빠야를 연상케 했고 홍합 껍데기를 먼저 분리한 후 락토네사 소스를 곁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튀일은 오징어 먹물로 만든 것으로 고소한 것이 밥에 얇은 새우깡을 부셔먹는 것 같았고 홍합과 딱새우가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솔직히 밥만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맛있는 건 둘째치고 감칠맛이 계속 돌아 여쭤보니 당뇨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없던 콩순이 향긋한 핵심 역할로 개운하게 정리해 주었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팬프라이된 푸아그라는 옆쪽으로 가니쉬 두 가지가 준비되어 나왔으며 그중 하몽뼈를 이용한 소스가 개인적으로 새로웠습니다. 포토와인 소스로 덮여있어 어느정도 간이 되어있던 와중에 데친 모닝글로리와 진득하게 늘어지는 텍스처가 푸아그라를 좀 더 부드럽게 감쌌는데요. 뭉근한 샐러리와 퓨레까지 중간 지점으로 맛을 돌려줍니다. 보트르 메종에서 맛봤던 푸아그라가 화려했었다면 여기서는 단정한 맛으로 스타터로 맛보았던 파테에 이어서 푸아그라 맛집이라는 생각과 함께 디시를 마무리했습니다. 테이블의 버터향과 트러플로 풍부한 풍미가 채워졌고 세둥지가 연상되던 카다이프면 안쪽으로 대구요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떼레노는 음식마다 과자 같은 요소가 자잘하게 느껴져서 저처럼 평소 군것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욱 입에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고시이카리 쌀요리와 마찬가지로 생선 요리를 스낵과 맛보는 듯 했고 염장된 대구의 짱기와 후추내음이 올라옵니다. 오븐에 구워진 카다이프면 때문인지 톡톡의 달고기 요리가 비슷했던 뉘앙스로 생각났지만 씹을수록 응집되는 부드러운 생선살이 훨씬 라이트하면서 달큰한 양파 피레로 보다 촉촉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코스의 절반 이상 왔음에도 개인적으로 배부름의 정도가 중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신기했는데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사과칩으로 감싸진 셔벳으로 시원하게 입가심을 해주면서 서비스로 제공해주신 베르데우 품종의 와인 한 잔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요리는 뒤에 나올 한우보다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하단의 밀푀유를 연상시키는 감자가 또 한 번의 스낵미를 발산합니다. 숯에 구워진 이베리코는 런치 때보다 육즙이 좀 더 가둬진 텐션으로 주문할 때 추천국기로 미디움을 권해주셨습니다. 산미가 느껴지던 버섯에 특히 고사리 내음이 더해진 것이 매력적이었고 트러플이 가양된 소스에 오리 기름에 익힌 감자가 만나 다채로웠던 향미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심 스테이크는 튀긴 고수잎이 얹어져 나왔고 소스로 하나는 파프리카 그리고 파슬리와 고수를 이용한 두 가지 소스에 옆쪽으로 훈연된 파프리카가 담겨 나옵니다. 추천국기인 미디움 레어에 주시한 육질이 워낙 돋보였던지라 향이 있는 가니쉬를 곁들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앞서 먹은 이베리코보다 은은하게 와닿으면서 소스의 향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간단한 요리로 와인을 주문할 경우 제공된다는데요. 안쪽으로 브리고트 그리고 만체고 이렇게 세 가지 치즈가 랜덤으로 씹히면서 각기 다른 염도가 느껴졌고 오트밀 크럼블과 아몬드가 짭짜름함을 잡아줍니다. 무화과와 미미하게 단맛이 맴돌던 고급스러운 국화빵 맛을 샌드로 가볍게 맛봤습니다. 첫 번째 디저트로 럼과 파인애플을 이용한 소스를 부어주셨고 개인적으로 초콜릿과 산미의 조합을 선호하진 않지만 중간다리 역할 같았던 코코넛 폼에 상큼한 패션후르츠 커스터드와 파인애플 셔벳을 녹여가면서 먹어줍니다. 질겅거리던 코코넛 바는 럼주스가 스며들면서 갈수록 잔식감이 풀어졌고 라임과 파인애플 젤리로 미끈함을 맛볼 때쯤에 차가 제공됩니다. 뿌띠뿌루로 고소한 피스타치오와 무스가 담긴 초코칩이 나왔고 카모마일의 투명한 맛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서히 배가 차기보다는 메인 요리 이후 급격하게 포만감을 느꼈던 흐름으로 초반에 가볍게 맛볼 수 있는 요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와인을 곁들이기에 더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내부가 울리면서 소음이 큰 편으로 캐주얼하게 식사할 수 있었고 보다 다양한 구성인 디너의 9코스를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